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 이 살면서 말이죠. 참 이걸 왜 하나? 우리가 뭘 위해서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죠? 네. 그럴 때는 주로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해야 되나 싶은 것 같을 땐 하고, 아, 이건 진짜 아닌데 싶을 땐 안 할 것 같은데. 네. 전에 나비 넥타이, 네, 넥타이라고 하나요? 네. 여기 넥타이에 가끔 하실 때 잘 어울린다 생각했는데. 어, 그래요? 여기 올라가니까 더 멋있어요. 어, 멋있어요? 네. 네. 빨간 귀도 뭐, 있네요. 어, 그래요? 네. 잘 들리려나요? 뭔가 좀 이뻐 보이려고 했는데, 이 상담 들으시는 분 재밌어 할까요? 재미는 교수님에 따라서. 네, 지금 그 여전히 썰렁한데 왜 하셨어요? 지금 그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전 탄탄맨입니다. 네, 안녕 못해요. 탄탄맨. 네네. 네. 전 썰렁맨이거든요. 아세요? 알아요. 네. 근데 그 옆에 계시는 분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참새입니다. 참새. 네. 많이 힘드신가 봐요, 좀. 네. 마음이 우울했는데. 마음이 우울했는데. 빨간 귀를 보니까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빨간 귀요. 이건 남들은 다 미키마우스 귀라서 참 이뻐요라든지 귀여워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진짜 오늘 롱맨 같지 않고 이렇게 감성이. 저한테 진짜 많이 삐지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어쩌겠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상담 한번 사연 어떤 사연이 왔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상담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30대 중반 전문직 종사하는 여성입니다. 유부남과의 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사실 지금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 단계라고 상담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올라오는 자책감과 온갖 망상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들에 머물러 있게 돼요. 예전보다 외모에 집착도 많이 하고요. 제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고 하찮게 느껴질 때도 많고 불안하며 일에 집중도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좋아했던 그 사람은 유부남인데 제 직장 상사입니다. 회사를 그만둘까도 여러 번 생각했지만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와 팀원들과의 돈독한 관계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오래 다니고 싶고 제가 애정을 갖고 일해온 직장이라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사귀던 남자친구와 관계가 시들해져서 헤어졌는데요. 그때 그렇게 헤어지고서 후회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예상을 했지만 더 험난하고 괴로운 일이었기에 어서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다시 예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은 다시 사귀고 있어요. 지금 남자친구는 저를 무척 좋아해주고 같이 있으면 매우 안정감을 느껴요. 좋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유부남과의 관계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고 직장에 가면 또 계속 봐야 할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것보다는 최근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을 제가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쓴다는 데 있습니다. 그녀는 저와 성격이 비슷하고 어려요. 매력 있는 성격 때문에 외모도 아름다워 보인다고 해야 하나? 근데 그녀에게 그가 하는 행동이 너무 신경 쓰이고 제가 예전에 그와 관계를 맺기 전 상황과 너무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상한 망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내색을 하고 있지 않아요. 표면적으로 저는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고 쾌활한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신경질적인 이미지를 비춰지는 게 싫어요. 저는 지금 제 남자친구와 갖는 시간들이 너무 안정적이고 좋아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여전히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는 게 너무나 견딜 수 없이 힘듭니다. 왜 이런가요? 어떻게 하면 이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저의 삶의 가치는 정서적 안정, 직업적 성취, 사랑, 성장, 자유입니다. 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여전히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는 게 너무나 견딜 수 없이 힘듭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났죠? 네. 그런데 이 직장 상사 유부남과의 관계는 내 마음속에 안 끝났는데 끝났다고 생각하는 옛날 남친은 다시 불러들어가지고 지금 관계를 회복한 건 이 관계는 대체 뭐예요? 남친이 슬플 것 같아요. 남친이 왜 슬퍼요? 버림받았다가 다시
택해지면 슬프지 않나요? 버림받았다가 다시 택하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다행이냐? 좋아하는지 알아요? 뭔가 비참할 것 같아요. 아, 그건 조건이 있죠. 남친한테 네. 내가 옛날에 너를 버린 거는 직장 상사 유부남을 좋아해서 너를 버린 거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정리하고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불러드렸다. 이 이야기는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아요. 안 하네요. 본인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나 보네요. 네. 본인 여자친구는 있으세요? 네. 그럼 그 여자친구한테 버림을 당한 적은 있어요? 아니요. 없죠. 네. 예, 그래서 한번, 경험이 없어요. 그렇죠. 없어서. 버림을 한번 당해보세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다시 한번 불러올 때 네. 이 여자가 왜 나를 부를까? 라는 생각을 한번 던져보세요. 네. 그런데 참쌤. 네. 이래 되는 거예요? 아, 그제 근데 이 여자분한테 일단 좀 빙의가 되니까. 네. 이분 괴로운 마음이 이해는 갑니다. 남자친구한테는 좀 미안한 일이지만. 어떻게 괴로워요? 같은 이 여자분 로맨이라서 그런가요? 약간 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고 네? 좋아하는 사람 생기니까 예전 남자친구는 좀 시들하고 설레이는 마음이 사라져서 네? 일단 과감하게 헤어졌는데 네? 막상 정리는 해야 되겠고 생각한 것보단 힘들고 하니까 왜 정리를 해야 돼요? 뭐 유부남이고 하니까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두 분이 흔히 말하는 말로 썸까지 갔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깊은 사랑을 했다면 직장이냐 남자냐 이렇게 큰 것 중에 택할 정도로 깊이 빠졌다면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그 다른 이제 기존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뭔가 그냥 안정된 뭔가 보금자리 같은 느낌이고 잠깐 설렘을 위해서 유부남과 관계를 맺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탄탄맨이 찾고 있었던 그 정보는 회사를 그만둘까도 여러 번 생각했지만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와 팀원들과의 돈독한 관계라고 하나 아무튼 오래 다니고 싶고 제가 애정을 갖고 일해온 직장이라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유부남 상사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직장을 그만둘 것인가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안 했다는 이야기? 했다는 그러면 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냥 썸 타는 관계였을까요? 깊은 관계였을까요? 네, 깊고 푸른 물속으로 들어간 관계예요. 네. 안 해봤어 몰라요. 자, 재밌는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유부남과의 관계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고 또 직장에 가면 또 계속 봐야 할 것 같은 상황인데 사실은 두 사람이 그런 관계에 있어서 아마 이 여성분은 아 도저히 내가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 왜? 당신 이 내가 결혼을 하든지 결정을 해라. 그럴 때 그 직장 상사는 결정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나는 너보다는 가정을 지켜야 돼.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왔겠죠. 그래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 그래서 정리를 한 거예요. 네. 나름대로. 네. 그런데 이 재밌는 게요. 본인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또 그 유부남 이 직장 상사하고도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둘이 이제 서로 만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죠? 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 직장 상사가 본인이 하고 관계가 끝나자마자. 다른 눈에 띄는 사람하고 옛날에 본인하고 했던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완전 화가 나요. 그 사람이 누구죠? 새로 들어온 여직원. 그렇죠. 새로 들어온 여직원이에요. 그런데 자기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매력 있는 성격에 외모도 아름다워. 그리고 어려워요. 자기보다 더 어려워요. 이야... 그리고 뭐 나이로 따져봤을 때 이 그 지금 사연 주신 분은요. 직장 상사하고 최소한 이 직장에서 한 4, 5년 이상의 관계가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본인이 새로 이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정착하고 나름대로 이 회사에서 자리 잡는 4, 5년 동안 이 직장 상사와 좋은 관계를 가질 때 이렇게 표현되나? 많이 처음 와서 어렵고 이럴 때 좀 도와주고 그랬을 것 같고요. 아 당연하죠. 네.
그러면서 점점 이제 감정적으로 빠져들었죠. 그렇죠. 그 말은 이 직장 상사분은 뭐 아무래도 이 회사에 있으면서 거의 4, 5년 주기로 이런 관계가 반복되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가능성이 그렇게 보여요. 네. 그렇게 보여요. 있겠죠? 네. 네. 그 말은 이 사연 주신 분은 남자친구가 있든 헤어지든 그거는 이 직장 상사와의 관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렇죠.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좀 이 심리적인 다이나믹이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 사연 주신 분이 남자친구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면 거의 피를 토하고 이 진짜 콧물을 흘려야 되는 눈물 콧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거를 이 사연 주신 분이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결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여성분들을 뭐라고 표현하는 나쁜 여자. 아 나쁜 여자라고 그래요? 나쁜 여자 이런 거. 뭐가 나빠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하다니 네. 뭘 당해요 지금 남자친구.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하려고 의도를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도 어쩔 수 없는데 그렇죠. 내 마음 갈구쓰리로 이래가지고 내 마음이 조금 나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네. 내보다 훨씬 능력도 있고 자상하게 내한테 일도 알아주고 하는 그분한테 갔다고 해서 그럼 치명적 매력의 소유자 그것도 아닌가요? 치명적 매력에 잘 빠지는 여자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지 지금 주체와 객체가 분리가 좀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이 그냥 여자분이 가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왔다 갔다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분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왜 이런가요? 라는 거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한테 잘해주는 남자,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당신한테 안정감을 주는 남자한테 폭 빠지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그 전 네. 처음 상황은 너무 이해가 가고 갈등했을 그렇죠. 것 같고 막 다 네. 이해가 갔는데 여직원 테러 들어왔는데 이 똑같은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거 완전 당했다. 너무 화도 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데 사실은 이 헤어지는 상황에서 이 여성분이 저 남자한테 요구를 했는데 그게 수용이 안 되니까 끊었는데 본인이 진짜 저 남자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뭐 당했는지 또 말렸는지 그건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와 비슷한 행동을 이제 자기가 더 어리고 더 미모 있는 사람한테 하고 있으니까 이 여성분의 심리는 저 나쁜 XX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건 아줌마 생각이고 네. 바로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아줌마 생각인데 이분은 본인이 30대 중반이고 전문직 여성이고 아줌마가 아니기 때문에 아, 내 외모가 떨어져서 그런가. 아,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 더 집착하는 이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은 사실은 자기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이게 대체 어떤 문제인지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거의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약간 스스로 이제 비굴해지는 모드예요. 왜냐하면 이럴 때 진짜 전문직 역순이고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 저 XX 같은 인간하고 내가 도저히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같은 빌딩 지붕에 아래에 있을 수 없다. 이래서 당장 다른 직장을 찾고 나가는 것이 본인의 어떤 자존심을 지키는 길인데 뭐 직장 상사는 좀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 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아있는다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위기감 내지는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냐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상당히 본인이 외롭고 고립됐다는 느낌을 가지니까. 그래서 일전에 차버린 남자친구를 소환을 해서 지금 그 남자친구하고 있으면 내가 매우 안정감을 느껴요.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의 마음을 달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부분 이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많은 이런 경우에 있는 여성분들이 하는 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미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저 나쁜 XX 자식, 나를 이용해 먹었어. 그리고 내가 싫어지는가? 내가 이제 더 괜찮은 여자가 나타나니까 나를 차버린 거야.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스토리를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남자가 진짜 나쁜 놈인 것 같고 내가 그럼 이 회사 있지 않더라도 사장님 이런 인간을 보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투사를 만들어가지고 사장한테 보내고 자기는 있었어요 그런 경우.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빌딩 옥상에서 평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이것도 재벌 회사에서도 간혹 일어나고 그걸 과감히 던지고 사표내고 떠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그거를 보내자마자 누구라고 알려가지고 둘 다 잘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거는 뭐 남녀가 같이 일하는 동네에서 비일비재해요. 그럴 때 이제 잘리는 직장 상사는 그 나쁜 XX 그러면 또 그 여자 욕을 하고 그 여자가 저를 꼬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여자는 여자대로 제가 당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서로 조용히 사라지면 그냥 없어지는데 뭐 또 신문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저를 불러가지고 뭐 샤워를 하고 어쨌어요부터 뭐 연예인 뭐 그거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래서 그러니까 그 질문을 제가 던질 줄 알고 이분은 저희 삶의 가치는 정서적 안정, 직업적 성취, 사랑, 성장, 자유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분은 성장하고 자유를 얻고 싶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뭐 정서적 안정은 지금 남자친구가 주니까 다행이고 직업적 성취는 이 회사에서 이룰 수 있나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직장 상사, 이번엔 직장 상사의 만행에 대해서 이 회사에서 폭로를 하면 이 직장 상사는 잘리겠죠.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면 다행이고 그게 안 되면 다른 회사에 가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직업적 성취를 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되죠. 만났던 상사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오르는 걸 직업 성취라고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말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런데 그건 같이 나쁜 년이 되는 거니까 쫓겨나게 하고도 그 자리를 꿰차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미국 대학에서도 이런 대학원생 사례가 있어요. 제가 대학원생일 때 저희 과에 있었던 어떤 여학생이 교수하고 뭐 상당히 좋은 관계를 가졌나 봐요. 그걸 놓고 이 학생이 그때 대학원 3년 차인가 2년 차쯤인데 아주 재밌는 현상은 그 교수하고 자기는 이러이러한 관계였어라고 이제 학교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교수는 그 편지를 학장인가 총장이 받았다는 거를 연락을 받자마자 학교에 사표를 쓰고 영국으로 튀었어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튀어가지고 옥스퍼드인지 캠브리지를 갔고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은 아주 대담한 주장을 이제 학교에 하는 거예요. 학교가 교수를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교수한테 당했다. 배상해라. 학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이 더 하면 상당히 창피로운 스캔들이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이 학생하고 협상을 한 거예요. 몇 개월 있다가 우리 다른 학생들은 그 협상의 결과를 알게 됐어. 첫째, 이 그 교수 때문에 자기가 2학년 때 성적이 나빠졌다. 그 성적을 다 A로 해줘라. 이런 황당한 상인데 학교에서 해줬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 등록금을 내고 했는데 교수한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가 등록금을 컴펜세이트 해줘야 된다. 그래서 등록금에 해당하는 거, 그 학생이 등록금은 지 돈 낸 것도 아니고 지가 다른 데 장학금 받아가지고 냈어요. 그런데도 학교가 그 자기 학비만큼을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3만 불을 받았어요. 그때 등록금이 5만 불인가 6만 불이었는데
3만 불을 받았어. 그리고 업성을 하고. 그리고 그 학생은 계속 해서 나중에 논문 쓰고 졸업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서로 좋았어 했으면 그걸로 끝나지. 근데 그 여학생이 참 상당히 들어올 때 거의 천재소녀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 친구가 또 상당히 재밌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친구가 그 교수만 사귄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또 따로 있었거든요. 그 남자친구하고 사귀는 동안에 성적이 엉망이 됐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걸 교수 탓으로 탁 돌리면서 성적도 정리하고 보너스로 돈까지 받는 저 놀라운 능력. 예, 네, 그게 그 25년 전, 30년 전에 하버드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분 같은 경우 사연에서 이분의 문제가 단순히 이제 이 직장 상사와 또는 남자친구 사이에서 가지는 본인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라는 그 상황이라면 제가 설명은 쭉 다 했죠. 네. 누구를 뭐 잘했다 못했다 또 누구를 비난할 거는 없는 상황인데 그때 저는 이분이 사연을 보낸 것이 상담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한테는 상담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도움을 얻기를 원해서 상담하려고 하고 이 사연을 보냈을까? 사실은 전 그 질문을 패널들한테 하고 싶어가지고 이 사연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게요. 이분이 왜 회사 상사에 대해서 이런 감정이 계속되나요? 감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진짜 궁금한 건 뭐였을까요? 이분 혹시 이 관계를 유부남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정리됐거든요. 마음만. 근데 괴로운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리해도? 탄탄맨. 탄탄맨. 정리하면 안 괴로워야죠. 오 예. 정리가 쉽지 않으니까. 오예예예. 뭐. 사람 마음이 뭐 청소해야 되는 마룻바닥인 줄 아세요? 정리하면 깨끗해지게? 사람 마음은 정리를 하면 할수록 괴로워지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리 단계라 상담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본인이 정리하면 모든 게 잊어지고 우리가 기억을 정리하면 기억 속에 있는 게 싹 잊어져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정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는 불안하기 때문에 상담하려고 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도 할 수는 있는데 단순히 불안이나 또는 정리 때문에 상담을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그냥 내가 유부남 직장 상사 좋아할 때는 남자친구 팍 차고 그리고 그 인간하고 관계가 나빠지고 더 이상 이제 좋은 관계 안 하고 있을 때 그런데 내 혼자 있기는 너무 외롭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내가 차버린 그 남자친구를 다시 데려와가지고 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는 이런 행동해도 괜찮아요. 저 나쁜 사람 아니죠? 이거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전 바로 이 부분에서 이분이 자기를 자기가 어떻게 봐야 될까 그거를 보고 내가 한 점 부끄럼 없이 산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자기 그거를 보고 자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름답게 더 보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외모에 집착하는 거로 왜 본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를 아름답게 아름다운 인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분이 뻔뻔한 거는 아니고 자책을 하는 거야.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삶의 가치까지도 언급하는데 그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서적 안정, 직업적 성취, 그게 사랑이 들어가는 거야. 정서적 안정과 직업적 성취하고 사랑을 같이 가질 때 그거는 직장에 있는 유부남 상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차버린 남자친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럴 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당신의 사랑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신감이나 통찰을 가지면 본인은 성장하고 이 지지구리한 관계들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관계가 여전히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는 게 너무나 힘들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차버렸다가 다시 온 이 남자친구는 진짜 잘해주고 네,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 친구랑 계속 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분의 심리 상태가 좀 이해가 네. 되세요? 뭐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너무 스스로 힘들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럴 때 본인은 어떤 네. 도움을 주시고 싶으세요? 저요? 네. 진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네,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을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지금의 나까지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뭔가 망상이 될 만큼 괴로운 건데 그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힘들까요? 그때는 그때고요. 지금 지금이거든요. 좀 안타까운 게 뭐 유부남이든 뭐 지금 남자친구 간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좀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는 이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또 제3의 남자 나타나서 더 안정감을 주고 나를 사랑해주면 또 갈 것 같고 이게 좀 독립적으로 혼자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건가요? 아, 그 좋은 지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혼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기보다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누군가가 있기에 내가 살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은 너무나 당연하게 되고 또 그래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로맨티스트 성향이고 또 그러면서도 상당히 리얼리스트 모드로 살아야 된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독립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있어 안정감을 얻고 자기가 성장 발전한다라고 느끼기보다는 누군가가 나의 부족한 것을 메꿔주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찾는 것을 뭐 그의 의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충족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어야지 내 삶이 제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사시는데 이분의 심리도 그러세요. 그래서 연애도 생활연애와 결혼연애 그러면서 동시에 보헤미언과 또 이 어리연애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사실은 생활연애와 결혼연애는 결혼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누군가를 언젠가 만나면 결혼하게 돼 라는 생각으로 연애를 하는 게 이 생활연애와 결혼연애거든요. 그런데 어리연애하고 또 보헤미안은 결혼을 했으나 나는 자유를 찾고 싶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결혼한 듯이 저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이 보헤미안과 어리연애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가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나는 그 특성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한편으로는 거의 결혼 생활 몇 년 한 여성의 마음 또 한편으로는 결혼 안 한 전문직 여성의 마음 이거를 동시에 다 가지면서 자기의 현재 자기 자신의 삶을 또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고 싶은 그 심리 상태에서 보낸 사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원하는 상담은 대체 뭘 원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 남자친구가 잘 돼보겠다 다시 옛날의 직장 상사와 잘해보겠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저는 어떻게 하면 완전히 그 두 가지 상황에서 벗어나서 지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해야 될 거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든 무시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본인이 원하는 변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결국 나조차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나 자신. 정신 차리고 보니 나 같지 않은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고 싶은 마음을 연애 고민으로 포장해서 보낸 것이었군요. 헤어진 사람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는 것에 대한 상담이라고 생각했다면 헛다리를 짚었을 것 같아요. 사연을 보내신 여성분, 낯선 곳에서 어떤 관계를 넘어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나가시길 바랄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 두 분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분의 사연을 우리가 다뤄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네, 잠샘입니다. 네, 단탄맨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